제가 미국 여행에서 돌아온 지 벌써 한 달 반이나 지났어요. 이게 진짜 얼마 만에 집에서 영상을 찍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토론토에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한동안은 UX UI 사이드 프로젝트에 전념을 하느라고 브이로그를 찍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저는 UX UI 사이드 프로젝트 페이즈 1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슈즈 콜라보를 하고 있는 댄 샌들도 디자인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여행 3주 동안 꾸준히 찍어온 브이로그도 에피소드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어제 다 업데이트를 완료를 했어요. 또 이제 제가 한 3, 4일 뒤면은 프랑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파리부터 니스까지 여행 계획도 짰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잠깐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귀여운 고양이 비기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지냈었어요. 우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프랑스에서 계속 신고 다닐 그 샌들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던 샌들이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영상 릴리즈를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사진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진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선주문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아주 많은 이벤트를 들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디자인한 댄 슈즈를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가져왔고요. 총 두 분께 선물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옷 브랜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이벤트가 있는데 총 세 분에게 입고 싶은 드레스를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뉴욕 베이스의 가방 브랜드에서 할인 쿠폰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옷부터 신발까지 여름 휴가룩을 선물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캐치업은 조금 했으니까 이제 저랑 같이 프랑스 코디를 해주러 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아이들이 제가 프랑스에 가져갈 옷들의 일부거든요. 진짜 얘네들이 고작 일부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디자인한 샌들이랑 가방들인데요. 진짜 제가 이번에 또 되게 예쁜 가방을 하나 선물 받아서 지금 얘네들을 다 들고 가고 싶은데 이게 캐리어에 다 들어갈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착장들을 쭉 입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신을 것 같은 컬러랑 그리고 가장 잘 들 수 있을 것 같은 가방이랑 골라서 패킹을 할 겁니다. 지금 너무 처참해요. 얘네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여행을 한 3일 남겨두고 아직도 이렇게 옷이 밖에 나와 있으니 조금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뉴욕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유럽을 갈 짐을 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막막해요. 옷이 많기도 하고 들고 가야 될 것 같은 것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서 한 달을 있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머물러 있는 한 달 동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게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리어 큰 거 하나랑 작은 캐리어 그리고 뭐 큰 가방 하나 정도 들고 갈 건데 거기에 제가 원하는 게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짐을 싸는데 제가 고민되는 착장들을 쉐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저거 이렇게 같이 골라주시면은 조금 제 선택장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제가 3일 뒤에 출국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릴리즈한 시점부터 3일 동안만 제가 코멘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니까 그 안에 많이 많이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에 드는 애들을 이미 다 꺼내놨기 때문에 저 아이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지만 이제 주요 키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이번 여름 샌들을 프랑스 여행 가서 신고 싶어가지고 디자인을 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이는 요 샌들이 잘 어울릴 착장을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런칭했던 지오 샌들 있잖아요. 지오 샌들을 신어봐 주시고 또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서 그 피드백을 많이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걸어 다닐 때 안정감을 줬던 요 부분은 이번 지오 플립플랍에도 그대로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플립플랍 스트랩을 위로 레이어드해서 좀 더 구조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작년 샌들은 이 앞부분에 플랫폼이 두껍고 뒷굽에 곡선이 좀 볼록한 그런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시크하고 시티 바이브가 느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샤프한 웨지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외질이라고 하면 보통 되게 뭉툭한 굽을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성 굽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쁜 굽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샌들 자체가 무거우면 걸어 다닐 때 엄청 발이 피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게도 신경 써서 엄청 가볍게 디자인을 했어요. 오래 걸을 때 발의 피로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밑창 부분에 푹신푹신한 쿠션을 넣었어요. 제가 쿠션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엄청 푹신푹신하죠.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디자인한 이 샌들을 가져갈 거예요. 이제 제가 코디를 보여드릴 건데 그 코디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슈즈 컬러와 또 마음에 드시는 착장들을 저한테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피팅 컷 다 찍고 왔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네이비 린넨 셔츠에 네이비 실크 스커트 그리고 안에 튜브탑 입어줬거든요. 제 원픽이 될 것 같아요. 우선 프랑스 날씨가 7, 8월에 덥기는 한데 저녁에 기온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가 없을까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체스트에 큰 빅포켓이 있고 또 롤업 디테일이 있는 이런 린넨 셔츠를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조금 바삭바삭한 느낌의 시원한 린넨 소재를 입어주고 아래는 살짝 무게감을 잡아주면서 페미닌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실크 텍스처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는 테디블레이크에서 이번에 선물 보내주신 가방이에요. 제가 직접 셀렉을 한 제품이기도 한데 테디블레이크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미니멀하고 심플하면서 이번에 꽂힌 이 네이비 착장에 컬러가 잘 블렌딩 될 것 같은 거예요. 엄청 잘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착장. 그리고 테디블레이크의 모든 제품들은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이거든요. 정말 이태리에서 한땀 한땀 만들어지는 퀄리티가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테디블레이크라는 브랜드를 한번 체크업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첨부해 둘 테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쇼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같은 착장인데 이제 셔츠를 풀어본 코디인 거죠. 조금 더 파리지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면서 이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아요. 전체 다 톤이 어두우니까 이 안에 있는 니트탑이랑 컬러가 조금 매칭되는 아이보리 크림 컬러 샌들로 매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아리찌아 바바톤 레이블에서 구매한 보그 오버사이즈 재킷입니다. 이거 진짜 오버사이즈거든요. 저는 스몰 사이즈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엑스트라 스몰을 했어도 괜찮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오버핏의 사이즈인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드는 착장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느낌. 그 다음 착장으로는 린넨 셔츠를 이번에는 이렇게 프론트 타이를 해서 쇼츠랑 같이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그리고 또 이 네이비 솔리드 볼캡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좀 더 스포티하게 잘 입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얘는 샌들보다도 스니커즈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전에 입었던 네이비 반바지에 실크 탑을 입어줬어요. 또 네이비 컬러입니다. 이 앞부분에 헴라인이 살짝 이렇게 모아져서 오히려 허리 라인을 조금 더 슬림하게 해 보이는 그런 시선 효과를 주는데 제가 아마 이 위에 화이트 셔츠 매치를 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입은 이 화이트 셔츠인데 이 화이트 셔츠를 이렇게 무심하게 툭 걸쳐주면은 이제 룩이 완성되는 거죠. 반달 모양의 가방을 내주는 것도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유틸리티 카고 팬츠의 딥 유넥 립 탱크탑입니다. 저런 딥 유넥 형태의 탑을 입어줄 때는 길게 떨어지는 목걸이 있죠. 그런 거를 매치를 해주면 시선이 좀 아래로 떨어져서 그런 단점들이 보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빈티지 셀린 넥클리스 같이 매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는 매니시한 저 그레이 핀스트라이프의 정장 소재를 사용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앞에 저렇게 여밈의 자개 단추로 크게 포인트가 되는 것도 멋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이 에코백도 제가 오늘 입고 있는 데님 스커트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같이 해줘서 입으면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착장이 완성되는 것 같아서 얘도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바지를 조금 어두운 컬러로 바꿨기 때문에 안에 있는 탑도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주고 그냥 화이트 가디건 이렇게 깔끔하게 걸쳐주는 형태로 여기에는 그냥 무난하게 아이보리 샌들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보테가 작년이 맞나? 재작년인가? 그때 당시에 보테가 그린이 엄청 핫하게 올라오면서 쨍한 초록 색깔의 옷들을 많이 뺐거든요. 이제 꽂혀서 구매를 했던 슬랙스예요. 와이드 핏으로 떨어진 슬랙스인데 진짜 이거 입어보면서 다리 길이 이게 뭐지? 이러고서 좀 난감했었던 앤데 그 위에 이런 크로쉐 니트탑 구멍 숭숭 뚫려있는 요런 니트 재질을 크로쉐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툭 걸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 착장들은 전부 다 드레스예요. 근데 얘네들은 증정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런 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제가 첫 번째로 골랐던 드레스예요. 제가 이번에 남프랑스 여행에서 조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골랐던 아이인데 핏이 살짝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좀 루즈한 핏의 드레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수선을 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골랐던 드레스예요. 앞에 코르셋 디테일이 있고 또 뒷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코르셋 조이는 요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아이인데 의외로 제가 처음 입어보고 나서 가장 핏이 나한테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 몸에 싹 맞는 그런 드레스였어요. 그리고 또 이 플라워 프린트 자체가 굉장히 절제돼 있잖아요. 모노톤으로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잘 입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만.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친구 고양이 비기를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옷을 입고 벗고 입고 벗고 이러니까 비기가 막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팅하고 나랑 놀아달라고 꼬리 치고 막 이러는데 너무 귀여워서 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은 브라운 플라워 미니 드레스예요. 제가 이번 시즌에 네이비랑 브라운 컬러에 좀 꽂혀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핏은 정말 그냥 제 몸에 발라놓은 것처럼 잘 맞는 핏이었어요. 가슴 라인이 모든 다른 드레스들을 통틀어서 얘가 가장 예뻤거든요. 살짝 이렇게 하트 라인으로 올라오는 게 너무 예뻤어가지고 살짝 태닝하고 입어주면 좀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그냥 드레스 입은 김에 예쁜 척을 많이 해봤습니다. 딜런은 좋아하더라고요. 지호가 드레스를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화이트 솔리드 맥시 드레스예요. 굉장히 무난한 편이어서 아까 전에 입었던 이 네이비 린넨 셔츠랑 같이 매칭을 해줘도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미니멀한 프렌치 시크한 느낌으로 입어줄 수 있겠다 해서 아이보리 샌들이랑 같이 매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비기가 와가지고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너무 귀엽게. 진짜 왜 저러고 앉아있나 몰라. 그리고 그 다음이 살짝 요 민트색이 노란빛이 도는 그런 민트예요. 드레스의 소재가 굉장히 바스락거리는 엄청 시원한 느낌의 소재거든요.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겠다 싶었었던 아이템이에요. 네, 너무 원피스가 러블리하지 않나, 너무 걸리시하지 않나 이런 좀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20대 초반인 딜런의 여동생에게 선물을 해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도 입은 김에 좀 이렇게 저렇게 예쁜 척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언제 이런 드레스를 입어보겠어요, 그죠? 비기도 누나 왜 그래? 이러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블랙 쉬폰으로 만들어진 드레스인데요. 이것도 제 친구가 골라줬어요. 왠지 너한테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가 제가 승모근이 있다 보니까 이 어깨 위에 뭔가 부한 게 올라가면 목이 더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자체적으로 패스를 할 아이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프린트가 살짝 조금 아쉽기는 해요. 뭔가 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은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요. 비기가 좋아하는 거 맞죠? 귀여워. 그리고 얘는
거는 이 가슴의 넓이, 이 체스트 패턴의 넓이가 너무 넓어요. 어깨가 넓어야지만 이렇게 걸쳐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깨가 좁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깨를 애써 들지 않으면 이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그런 드레스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마지막인데 원단 자체에서 느껴지는 텍스처감이 굉장히 구조적이고 미니멀하고 또 심플하고 유니크하게 느껴졌던 드레스였어요. 넥라인이 보트넥이어서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거기다가 저 원단이 올록볼록 올라와 있잖아요. 장식적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던 아이예요. 어깨가 직각 어깨이신 분, 그 중에서도 넥라인이 기신 분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드레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벤트가 없으면 너무 섭섭하죠. 총 3분의 구독자분들께 원하시는 옷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단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 드레스에 한해서가 아니라 더보기란에 있는 리오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옷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총 3분을 추첨을 해서 고정 댓글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할인 쿠폰은 딱 일주일만 진행되는 거니까요. 지금 여름 휴가 원피스를 찾고 계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30% 할인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슈즈 이야기를 살짝 빼먹었는데요. 댄 슈즈는 총 두 분에게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신어보고 싶으신 슈즈 컬러랑 사이즈를 기입해서 아래 댓글에 작성을 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가 여러 개인 만큼 중복으로 참여해주셔도 되니까요. 댓글에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짐을 싸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브이로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 지금 밥이 다 되기 전에 저는 바지 하나를 수선을 하려고 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초록색 바지? 요거가 굉장히 길거든요? 진짜 길죠. 제가 얘를 산 지가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미뤄두고 있다가 이번 프랑스 여행 갈 때는 얘를 입으려고 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핀봉을 꼈어요. 옛날 생각 나네요.